아니 그리고 여러분 옆집에 고음충이 이사 온다면 좋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마이크쌤이고요. 오늘 주제는 제가 수업을 하거나 녹음을 받을 때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제가 연습실이 멀어서 집에서 연습해도 될까요?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라도 연습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에서 노래하시면 안 됩니다. 이웃 간의 소음 문제, 민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집에서 노래 연습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첫 번째, 바로 집중력의 분산입니다. 연습실, 보컬 학원, 노래방, 제가 방금 말한 곳들은 전부 노래를 연습하기 위한 목적의 공간이죠. 내가 노래를 부르건 오버페이스를 위해 소리를 지르건 다 허용되는 공간이에요. 옆방에서 삑사리가 난다? 시끄럽다? 뭔 상관이야. 내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런 분위기라면 자연스럽게 연습에 더 몰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집에서는 어떨까요? 나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공간은 휴식을 위한 목적성이 크죠. 그리고 방음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는 더 막 울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래를 부를 때 소리는 더 증폭돼서 내 귀에 들어오게 될 거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내는 소리에 집중이 안 되고 외적인 부분에 신경이 분산되게 됩니다. 연습 효율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집이라서. 네, 집이라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오늘은 공부 진짜 빡세게 해야지 하고 책상에 딱 앉았어. 펜을 드는 순간 손톱을 봤는데 뭔가 좀 정리하고 싶어. 그래, 거실로 나가서 손톱을 깎아. 됐어. 딱 다시 책 앞에 앉아. 한 10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어깨가 좀 뻐근한 것 같아. 뒤를 이렇게 싹 보니까 세상 포근해 보이는 내 침대가 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집에서는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아니 그리고 여러분 옆집에 고음충이 이사 온다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연습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데 어떡하죠? 제일 베스트는 사실 보컬 학원 등록해서 보컬쌤한테 피드백도 받고 학원 연습실을 이용하시는 거죠. 학원을 등록할 여력이 안 된다면 주변의 연습실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시간제로 운영 중인 곳도 많습니다. 주변에 연습실이 없다면 드라이브 가세요. 연습 포기하고 바람이나 그냥 쎄라는 소리가 아니고 차 안에서 연습하시라고요. 주차장에서 하면 좀 그러니까 사람 없는데 차 딱 대놓고 얼마나 좋겠어요. 차가 없다, 연어가 없다, 이자다, 코인 노래방 가세요. 가는데 에코부터 줄이고 음악 볼륨도 좀 낮추고 내 목소리가 잘 모니터링 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방음 부스 설치하는 거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비추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노래 연습은 집에서 하지 말자. 이웃집의 민폐일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연습 효율이 떨어진다.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연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혹시 여러분만 아는 기가 막힌 비밀 연습 장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마이크쌤이었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